끓여보자. 됐다? 이게 됐다. 와, 배고파. 빨리 공장하고 싶다. 왜? 비닐이 좋았다, 비닐. 여기 있는 습기 다 빨아. 거의 가만해. 아, 먹는 거 아니다, 이 먹는 거 아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아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누룽지. 이제 숙늉인데, 여름에는 별로 겨울, 추운 겨울이 너무 좋은데. 니 발은 녹였나? 어? 녹였나? 천천히 훔치다. 먹을까요? 그래. 야, 김 한 번 먹어봐. 김. 진짜. 입에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야. 다 들자마자 바로 쳐질 거야. 손만 들어가지 말고. 햄만 주랑하지 말고 그정도 있으면 말씀하시고. 네, 맛있게 많이 드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맛있는데? 응, 맛있다. 응, 맛있다. 나 근데 그거 안 좋아한다. 냉일치한데. 김 좋아한다고 말해. 두껍네. 고사님, 저희 아들도 먹으셨습니다. 설밥이지만 많이 드세요. 네, 맛있습니다. 아침밥이. 어? 아침밥이. 어제 저녁밥보다 훨씬 맛있다. 배고팠어. 눈 좀 뜨고. 씨, 눈도 밝고. 아, 궁해가. 진짜 궁해가. 씨. 요새 이런 거칠에 있다 이거 이런 거. 저? 이런 거칠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돼요. 응. 많이 놓고 산다. 아, 근데 너무 많이 났다. 아, 그냥 잘라 그냥 이제. 근데 일단 사람이 눈은 봐야 돼. 자를 필요도 없고, 기를 필요도 없고. 아마 처음 만났을 텐데, 안 잘렸다. 잘. 머리 보고. 자, 아. 너 최소 눈은 좀 보자. 형, 안 보여. 진짜 안 보여. 진짜 안 보인다. 거의 끝이야. 그냥 끝이야. 다음 일정은 스님과 산책하기. 하지만 비가 그칠 생각이 없어 보이니 패스를 하고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갑니다. 준비할 것도 많고. 세 분 다 친구분들이? 네, 네. 중학교 때. 중학교 때? 네. 뭐 하는 일들은? 저희가 다, 지금은 다. 지금은 다 쉬고 있고? 거의 다 한 2주 전부터. 아니야. 이제 들어오셨습니다. 아, 저게 출가를? 네. 난 집에 들어가면 항상 연구소리가 기도하는 연구라시고 소리가 들려왔었는데요. 아, 불심이 되게 깊었어요. 그런 집안에서 산다 보니까 5년 중에 그런 생각이 항상 내재가 돼 있었어. 아마 크면 출가를 해야겠다. 또는 뭐 출가하는 게 맞나? 뭐 이런 생각들.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다성 스님. 어렸을 땐 나도 커서 출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 있었지만 의외로 학창 시절엔 교회를 다니며 목사라는 꿈을 가졌었다는데요. 현재 집안에도 반대도 많았고 뭐 맨날 도망다니고 또 제사 음식
아침에 나오면 밥 먹고 그냥 나오고 뭐 이런 그렇게 좀 애를 좀 내렸죠. 지금 군대 갔다 오고 몰라 뭐 믿음이 적어서 그렇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멀어졌어. 외양을 멀어지다 보니까 다시는 이제 그런 대화를 하게 됐고.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 그 꿈을 접게 되었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간병하다 출가를 하게 되셨답니다. 사실은 나는 어떤 진짜 부처님에 대한 진리를 갈구하고 막 탐구하고 이런 마음에 출가를 하지 못했어. 그냥 은연중에 맺어있던 그런 마음과 그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라고는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맺어 있었는데 어머니 계신 동안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. 내가 누가 시공을 하고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. 한 1년쯤 되셨나? 1년 정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출가했어요. 출가하자마자 이제 아 이리로 모아야 되겠다 그런 출가하자마자? 네. 이리로? 그러니까 이제 이 절이라는 곳에 출가는 절로 가는 건데. 아 그렇습니까? 가출이 아니고 아니 아, 가출 좀 지식이 없어. 아, 가출로 시작한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이해해 주십시오. 출가라는 게 집을 떠나서 출가 맞죠? 아니 출가라는 집을 일단 나온다는 얘기죠.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뜻은 가출이라는 뜻이고 아. 출가라는 얘기는 원래 절집에서 나왔어요. 얘기 자체가 출가라는 말은 밖에서 잘 안 하잖아. 그죠? 가출을 얘기하지. 근데 출가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살던 모든 것을 다 끊고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면서 속가에 있던 인연들을 다 끊는다는 뜻이에요. 좀 부끄러웠어. 아니야. 그거를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. 막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모를 수 있지. 아니 그러니까 절에서 나왔던 얘기도 좀 처음. 절에서 출가를 하면 그냥 목적지가 있으면 그냥 절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거는 가출이지. 아 그렇습니다.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출가하실 거라는 항상 그걸 알고 그 출가하겠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 있긴 있었지만 직장생활 내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했었는데 사무장인데 하면서도 항상 난 출가를 하겠다는 마음 그 어렸을 때 그런 마음보다 더 강하게 아 난 출가를 하고 싶다. 왜냐면 그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친구들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다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살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쉽지가 않더라고. 사람에다 아등바등 살고 남만 좋아서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지만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썩 원만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. 뭐 그때도 이혼한 애들도 있었고 뭐 애들도 말 안 듣고 막 그다음에 뭐 직장 잘리고 뭐 힘든 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내가 조금 지나고 나면 저런 모습을 살아갈 텐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나는 출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.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절집에서 그렇게 혼자서 스님으로 늙어간다는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난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. 밖에서 보는 비춰진 그런 모습 말고 뭐 그 모습 말고 또 안 좋은 모습들도 있어서 요새는 이제 뭐 피드수첩이나 이런 데 비춰진 모습들이 그런 모습도 간혹 보이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진짜 나의 정체성 나의 겉모습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밖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공부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. 예. 그 따로 그럼 지침 시간은 따로 있으신 건가요? 자죠.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인 보통 이제 스님 저 삼천배 해봤습니다. 삼천배 해봤어요. 삼천배 해봤죠. 예. 해봤다고? 예. 어디서? 절집이라고 이제 인연이 좀 있네. 그 국민학교 때, 초등학교 때. 저 초등학교 때. 담임 선생님이 불교 그쪽이셔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지심 김영래 하고 막
지신기명례를 계속했던 거예요. 계속 앞에는 항상 붙여서 해요. 지신기명례하고 너 또 네 글자 말하고 무슨 불 무슨 지신기명례 한 번에 절 한 번인 거죠. 마지막. 예. 예. 기억이 나네요. 예. 일각견이 있네. 일각견까지는 아니고. 출근하지. 아. 출근해. 저희는 계속 네. 어머니, 추천하고 있거든요. 어머니도 출근 또 원하시는 것 같은데. 어머니 천지부다. 빨리 권유를 해요. 축도하라고. 두고 나오고. 아침에 스님하고 차 한잔 하셨어요? 네. 네. 뭐 어떻든가요? 뭐 차는 입에 별로 안 맞았을 것 같아요. 아, 녹차 좋아하는 차. 어, 네. 예, 차 좋아합니다. 아, 좀 비가 와갖고 저희는 좀 요 산책도 좀 하고 싶었는데 뭐. 좀 비가 와서 좀 더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네요. 비 좋아하세요? 네. 비 온 거 와라. 무슨 말인지 비 온 거 와라 테스트. 아니 뭐 날이 흐리다고 안 좋을 것도 쟁쟁하다고 좋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? 와. 그 사이에. 오. 오, 오 멘트가 그 오 순근 스님인 줄 알았어. 정원아 이거 들어온다고 출가한답니다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들어오는요? 아, 나중에 이 머리 뭐 좀 살려주세요 다 밀고 그기만 최씨 아저씨? 최군? 네? 네. 최군 마음 걱정하게 생각하세요 아 걱정 안 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, 한 뭐 하루아침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들어올 때까지 말고 너무 힘들었는데 108배 하면서 조금 비워졌대요. 뭔가 네. 네. 가벼워지는 게 좀 느껴졌다고. 좀 잡생각 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. 그래서 108배는 나에게 대한 반성이에요. 반성이라는 게 나에 대해서 여태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고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 그런 거 배우는 거고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고소형도 108배 한다잖아요. 건강상아.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할 때는 몸을 조금 괴롭혀가지고 땀을 내는 게 좋아요. 조금만 더 진지해지는데 조금만 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. 아주 좋은 사람 만나. 아니 진지할 땐 좀 진지해. 네, 이 케이스 같은 경우니까 마음이 깊다고 그랬잖아요. 목소리를 조금 들려. 주려면 한 몇백만 원 주겠지 않을까. 그냥 마음만 주고. 네, 비 오는 날 포항 뒤에 산에 가시면 참 좋았을 텐데. 네. 네. 다음에 꼭 템플스테이 아니더라도 오셔가지고 뒤에 한번 네. 갔다 오세요. 정말 좋아. 아. 네. 본가에서는 마음에도 얼굴이 있다고 했거든. 아, 그 마음의 얼굴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감사합니다. 잘 네. 찍으시면 하나 메일로 보내주세요. 네네네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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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공시원이었습니다. 네.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갈게요. 네. 네. 보살님 말씀처럼 1박 2일을 체험하면서 큰 변화를 바랄 순 없겠죠? 그래도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. 대광사에서의 1박 2일 템플 스테이 여기서 마칩니다.